안녕하세요. 신TV 는 사랑하는 식구 임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현정입니다. 네, 노현정 씨가 예. 요즘에 별명이 있더군요. 아. 뭐 이미 벌써 그 별명이 오래됐는데 예. 얼음공주. 아, 네. 근데 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예. 그 별명이 마음에 드세요? 사실 뭐 네. 공주라고 불러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요. 네. 아시잖아요. 제가 얼음하고 그러니까, 조금 안 어울리죠? 네. 네. 속은 화산 같은 여잔데. 그럼요. 그렇죠. 삶에 대한 열정으로 넘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얼음공주인데도 네. 보면은 막 그냥 그 참으려고 그러는 그런 네. 게 또 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하여튼 노현정 씨 요즘에 참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모실 또 이분은 네. 초등학교 때 별명이 영감이래요, 영감. 왜요? 아,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무슨 초등학교 때 별명이 영감이에요. 그래서 모시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개그맨 고영수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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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예. 예. 자, 뭐 고영수 씨 그러면 언제나 우리를 정말 편안하고 즐겁게 해주시는 분인데 네. 왜 별명이 초등학교 때 진짜 영감이 맞아요? 그냥 영감 아닌데. 아, 그럼 무슨 영감이에요? 앞에 세 글자가 더 있었어요. 무슨? 애들 때는 뭐 네. 뭐 특별하게 뭐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예, 예. 신문에 당시 나오던 만화가 유명한 게 고바오가 있었어요. 고바오. 아, 네. 그러니까 성이 고시라고. 아, 그래서. 예. 네. 저렇게 지나가면은. 네네. 고바오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을 붙였더니 근데 그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가면 워낙 뭐 성격이 더 착하고 아.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 그만 알아보잖아요. 아, 네. 저희는 좀 참죠. 그냥 네. 같은 거. 계열이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들었던 거하고 조금 얘기가 다른데 네. 오늘 그래서 찾으시는 분이 바로 그때 친구라면서요. 그 당시 즈음의 네. 친구인데 네. 그래요. 저 뭐 세월이라는 게 뭐 네, 네. 작년쯤 자작년쯤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이게 40년도 좀 넘는 아. 네, 이런 세월이 되고 말았는데 이 제가 쭉 서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어지간한 친구는 아마 임성원 씨도 지금 깜빡 잊었다고 하더니 누구 하나 선만 다음에 연락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네, 네. 아무런 선을 연결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은 친구 한 명이 문득 한 5년 주기로 네. 머릿속에 이름이 네. 번쩍번쩍 뛰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심종진이라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네. 친구죠, 결국은? 초등학교를 같이 졸업도 못했어요. 구슬치기의 1인자로 인기 절정이었던 초등학교 시절. 싸! 역시 우리 동네에선 영주가 최고다. 이 동네 수준 무지 떨어지네. 뭐? 구슬 좀 잘한다고 이 동네 최고는 무슨. 너 어디에선 누구냐? 나? 진해에서 온 심중진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절 위협하기 시작한 이 녀석. 제 인생 최고의 라이벌이 나타난 겁니다. 야, 이번 우리 담임 선생님 누구래? 좀 있으면 알게 되겠지 뭐. 영수야, 쟤도 우리 반 됐나 봐. 어? 쟤는 그때 그 건방진 녀석 아니야? 그러거나 말거나. 줬던 녀석 관심 없어. 뭐 관심은 없는데 신경은 좀 쓰이네. 왜 웃지? 기분 나쁘게. 하여간 웃고 있어도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야.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 하나가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 별명이었어요. 바로 이 별명이네요. 그래요. 앞으로 구바 영감이라고 부르면 구슬치기, 딱지치기 다 안 한다. 알았어. 안 할 테니까 우리 딱지치기나 하자. 그래. 와, 잘한다. 그렇지? 야, 우리가 받았다. 아. 그 정도 실력으로 우쭐하긴. 도전장을 내미네요. 나 앞에 볼래?
얄미운 녀석 딱 걸렸어. 이번 기회에 봉대를 보여주마. 근데 이 녀석 밥 먹고 딱지만 쳤는지 딱지 뒤집는 솜씨가 예술이네요. 저 양초를 칠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저 친구야. 저는 손 써볼 새도 없이 계속 읽기만 했죠. 이야. 더 없냐? 너무 쉬워서 재미없다. 이거 얘도 가져라. 아, 자존심 상하네요. 아이고. 와, 저 얄미운 녀석 때문에 고영수의 전성시대는 이렇게 끝나나 봅니다. 야, 우리 빨리 집에 가서 딱지나 줍시다. 아, 인기가 떨어지니 친구들도 다 떠나가네. 아, 꼴 보기 싫어. 야, 고바오 영감. 또. 야, 고바오 영감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아, 미안. 아무튼, 힘내라. 고바오 영감? 뭐? 네 별명이 고바오 영감이라며? 이제 더 이상 못 참죠? 고바오 영감이라면 머리가 큰 건가? 별명 너무 재밌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용서 못해. 야, 너 수업 끝나고 나 좀 봐. 그래. 전 결심했습니다. 녀석한테 빼앗긴 제 인기와 자존심을 되찾기로 말이죠. 일단 분위기를 잡고 녀석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려줬습니다. 야, 누가 내 별명 부르랬어. 뭐? 부르면 안 되나? 다들 그렇게 부른 것 같은데? 너한테 허락한 적 없어. 난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다면 이 고영수의 주먹을 받아라! 뭐야? 시시! 오빠 영광, 나한테 안 돼. 저때 약 많이 오르셨겠어요. 아, 이게 무슨 창피야. 내가 녀석한테 지다니. 제 귓가엔 녀석의 놀림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그날 저녁부터 힘을 키우기 위해 맹훈련을 시작했죠. 그리고 며칠 뒤 녀석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고바오 영감? 지난번 미처에 갚으랐다. 너 이제 용서한테 큰일 났다. 야, 저 옆에 친구는 아주. 응.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던져봐. 이번에는 때렸네. 네. 다시 나한테 고바오 영감이라고 부르지 마. 알았어? 야, 고바오 영감. 1승 1패네요. 그 뒤로 녀석의 방해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듯 했죠. 내 친구는 얼굴이 아주 예쁩니다. 마치 공주님 같습니다. 그래, 이제야 학교 다닐 맛이 나네. 그런데 저 녀석은 신경 쓰지 말자. 자, 모두 그만. 지금까지 쓴 내용 발표해볼 사람? 저요? 그래, 종진이가 한번. 이거 왠지 좀 불안한데? 내 친구의 별명은 고바오 영감입니다. 구슬치기도 제법 하는 것 같고. 아, 친구가 보통이 아니에요. 좀 센 편입니다. 그리고 고바오 영감은 노래도 있습니다. 또 싸워야겠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발표는 다음에 다시 하자. 선생님이 장용 선생님. 아, 성함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아직. 야, 너 왜 사생활과 시비야? 아니야. 왜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거냐고?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아? 그냥 오늘은 저쪽으로 가자. 야, 근데 오늘 글짓기 시간에 종진이가 앞으로 종진 애기 꺼내지 마, 알았어? 아야, 그게 아니라 종진이 애기 꺼내지 말라고! 전 아예 녀석을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그게 속 편하다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얘 우울증에 웬일이냐? 우리 한 10여쯤 뒤에 한강다리 밑에서 보자. 어? 어? 10년 뒤? 왜? 왜? 나 전학 간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오, 12신청. 야! 어디로 전학 갔는데? 비밀이야. 뭐가 우연가? 다시 만날 때까지 실력 좀 쌓아둬라. 녀석이 드디어 사라지는 건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섭섭한 걸까요? 전 세월이 흐른 뒤에야 그 친구의 마음이 우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소식은 그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네요. 예. 저 맨 뒤에 네. 저 한강다리에서 만나자는 만나자. 한강다리 어느 쪽인지 북단인지 남단인지 가운데쯤인지. 근데 영화에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영화에서도 뭐 두 번째 교가 그런 얘기 안 해요. 리돌 며칠이 없어. 안 해, 안 해. 그냥 한강에서 만나자. 아. 다 알아냈잖아, 그래도 네, 우리가. 네, 근데 어쨌든. 1년 내내 기다리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매일같이 싸우던 네. 친구가 네.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나 전화할까 이렇게 이별을 통보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네. 이 친구가 5년 주기로 자꾸 이름이 떠오르는 이유가 저 어릴 때 이별이 처음이었어요. 아. 친구하고 헤어진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네. 친구뿐만 아니라 어떤 타인과의 이별이, 네, 이별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예. 전학이라는 말도 생소하고 아. 아마 저랬을 거예요. 전학이라는 말도 금방 이해가 안 가서 네. 전학 간다고 그래서 그럼 내일 학교 안 와? 아. 그러니까 나 딴 학교 다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 네. 그 무슨 일로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네. 저 친구하고는 초등학교 때 주로. 그러니까 시비를 그 고바우라는 그 별명 때문에 이렇게 싸운 거예요, 맨날? 그렇게 뭐 많이 싸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네. 저희들 그 어린 애들 싸우는 거는요. 네. 이유도 없어요. 아, 몰라, 그렇죠. 그럼 싸움은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겼어요? 저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드라마에서는 한 번 한 번 이렇게 끝났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싸우면서 네. 잘한다고 네. 그러는데 네. 승패는 없어요. 아. 이게 왜 우는 애가 지는 보니까 거죠? 보니까 아까 고영수 씨가 네. 계속 당하시는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게 K1 리그하고 좀 달라가지고 네. 어, K1 리그는 다운돼서 10을 치고 그러는데 네. 저희는 임성훈 씨하고 이제 친구인데 붙었다 그러는데 그래 어쩌고저쩌고 탁 쳐서 피가 나면 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울면 네. 울면 네. 코피 흘리고 울고 그러면 이제 진 거죠 그쪽이. 네. 이제 뭐 네. 그렇게 이제 친구랑 한강다리 밑에서 만나자고 이제 못 만나셨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한 40년 정도 지났죠. 40년 넘게 제가 네. 제가 군 복무 시절에 제가 진해일 잠깐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그때도 그 어려울 때 그 보초 이렇게 쓰고 있을 때도 네. 문득. 5년 주기로 떠오르니까 그때 그 심종진이 지내 어쩌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혹시 내가 여기 근무하고 있는데 앞에 지나가더라도 내가 못 알아볼 것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고영수 씨 머릿속에는 늘 하여튼 그 심종진이라는 친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게 5년 주기로 떠오른다고 KBS 직원한테 말씀드렸더니 네. 그것도 일종의 통증이라고 네, 네. 그거를 해소해 주시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프로그램이죠. 가만있어. 예, 예. 올해가 또 5년 됐던 해인가 그러면? 예예. 예. 고영수 씨의 영원한 라이벌 심종진 씨를 찾기 위해 교동초등학교를 찾은 제작팀. 먼저 고영수 씨의 기록부터 찾아봤는데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생활 기록부들 여기에 고영수 씨의 옛 기록이 남아있을까? 111년 된 학교입니다. 아, 역사가 참 오래된 학교죠. 영수, 네 여기 있습니다. 1951년 9월 5일생. 오호! 고영수 씨의 이 진지한 표정!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그럼 성적은? 아, 이렇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옛날에는 수미양가에서 수막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행동 발달 사항도 볼까요?
아하, 명당 활달한 소견이었네요. 여기서 잠깐, 동창들이 기억하는 고영수 씨는? 공부 잘했어요. 약간 비상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다면 동창생들은 김종진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 기억에 얼굴은 보면 기억은 났겠지만 지금 기억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전학 갔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전학 온 친구는 기억이 나요. 근데 전학 간 친구는 기억이 잘 안 나요. 하긴 뭐 2년 정도만 같이 그렇죠. 안 있었으니까 네. 기억 못한 친구가 이런 동창들의 기억 속에 심종진 씨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학교엔 기록이 남아있겠죠? 심종진 씨는 여기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요. 심종진 씨 기록 확보 실패! 그래도 방법은 있다! 전국의 모든 심종진 씨에게 연락해보는 것! 네. 책이 2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1명이요. 이쪽에 2005년도에 새로 나온 걸 없앤 거는 이쪽 2004년판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책이 한 160권이 넘어요. 가격이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가격이 비싸니까 오늘은 열람만 해야겠네요. 총 160권의 전화번호 안에 우리가 찾는 심종진 씨가 있을지도 모른다. 샅샅이 뒤져본 결과 전화번호부에 등록된 심종진 씨는 서울 4명, 경기 3명, 인천 1명, 경북 4명, 경남 1명, 강원 2명, 대구 2명, 제주 1명 총 18명. 오,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셨어요. 심종진 씨 맞으세요? 아닌데요. 그러나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제 마지막 남은 단 한 명. 심종진 씨가 교동초등학교 나오셨나요? 네. 심종진 씨가 그 고영수 씨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한두 번 했다는 얘기했죠. 언젠가 TV를 보면서 예. 그 고영수 씨 얼굴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 이름도 확실히 기억을 하는데요. 드디어 심종진 씨 위치 확보. 현재 이곳에서 운동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헬스를 하고 있을까? 제가 그 고영순 씨를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느 분이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심종진 회원님은 제가 얼굴 잘 아시거든요. 저 회원님이신데. 아, 심종진 씨 곧 찾게 될 것 같습니다. 심종진 씨 드디어 찾았다. 어우. 와, 뭐? 네. 우리가 영수 놀랬죠. 고마워 영감이 또 안 해 노래? 박쳐서 영수야 기다려라 제대로 하려고 내가 좀 운동하고 있다 빨리 만나자 심종진 씨 추적 성공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만났는데 네.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예. 고영수 씨 얘기가 나오기가 무섭게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노래하는 거 보니까 잊으라고 그랬는데. 네. 제 친구들의 기억력들이 좀 좋습니다. 아, 예.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예. 만약 오늘 조금 있다가 나오셔서 만나게 되면 너 노래 또 아직도 그거 하냐 그래서 두 분이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또 싸. 그 이후에 제가 운동한 걸 알 테니까. 네. 근데 보니까 아직도 옹골 차세요, 오양이. 근데 운동 글쎄. 열심히 하셨는데 와서 붙으시면 두 분이 결투하면 지실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고영수 씨가. 그럼 뭐 KBS 연말 특집 되는 거죠. 네. 자, 한번 네. 힘차게 불러보십시오. 오랜만이다, 종진아. 심종진. 친구야 이렇게 한번 친구야 예 뭐, 보고 싶다 뭐 하고 싶은 너 있잖아요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종진아 간절하다 오 네 나오셨네요 반갑다 이야 야. 야 근데 네 키가 안 큰 것 같아 야, 반갑다. 야, 정말 보니까 모르겠다. 야, 정말 반갑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가운데로 두 분 좀 나오실까요? 야, 근데 키가 많이 컸나 보다. 몸 좋아 보이세요? 그때 영수가 저보다 좀 컸어요. 아, 글쎄, 네. 아까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두 분이 뭐 키가 오히려 조금 더 저보다 큰데요? 그리고 뭐 신발에 뭐 집어넣니? 아니, 그리고 체격이 나오시는데 심종진 씨가 좋으세요. 어깨 벌어지신 거 보세요. 그래서 안 되겠어, 고영수 씨 안 돼. 가만히 계세요. 안 돼, 아무리 노래 부르셔도 참으셔야 돼요. 김성훈 씨가 꼭 이렇게 친구들 뭐 붙이는 거에 장기. 안 돼, 안 돼. 그런데 지금 어디 살아? 난 좀 분당에 살지. 아, 서울에 있었어. 근데 해외 한 10년 근무했어. 아, 또 그 사이에 나왔다 오셨고. 나는
그때 진해로 간다고 나한테 그랬던 거로 기억이 돼. 진해에서 초등학교를 한 3개월 다니다가 아. 이제 교동으로 왔지.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학으로 온 거지. 아. 아. 네, 그래서 아. 네. 내가 이제 5학년 1학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인천에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천으로 내려갔지. 아 그렇게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나중에 가신 데는 이제 진해가 아니고 인천이었었는데. 바닷가는 맞죠? 네, 예.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굳이 전학 간다는 얘기를 했다는 말이야. 나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누가 마음에 상처 주려고 그건 아니고 이제 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너를 잊지 못할 거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찾아갔을 것 같아. 그렇죠. 아이 그럼요. 그것도 길게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나 전학 간다고 그랬는데 예. 저 이 친구는 확실히 기억 못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이 친구가 그 말을 하는데 슬펐어요 눈이. 네. 아. 그래서 눈에 국물 같은 게 좀 깨어 있는데. 아이고 콩콩한데도 또 잘도 보셨네. 그거. 아니, 예. 달빛에 반사되니까. 예, 예, 예. 근데 애들 때는 또 얘가 울면 저도 울거든요. 아, 우셨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죠. 아니 얘긴 저렇게 든지 울었나 봐. 아마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싸웠다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요? 고영수 씨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예. 친구하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뭐 이제 뭐 작업한다 뭐 이렇죠. 옛날에 이제 남성친구한테 무슨 이성 간의 작업이지 뭐. 동성 간에 무슨 작업을 네. 그 옛날에 이제 작전이라 그랬어요. 작전, 네, 작전. 작전이라고. 아, 네, 친해지기 작전. 네, 그래서 이제 아. 관심도 유도하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시비도 걸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네. 제 그 고바오 영감 그 네네. 저희 노래를 네.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어요. 약올리기 위해서.